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나오신 교우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 피곤하죠. 오래간만에 뭐 고향도 오고 또 고향도 찾아갔다 오고 가족들도 만나고 참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오늘 이 내용 그래도 잠깐 정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는 모두 이 10계명의 내용,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애굽의 종이 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표현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이번에도 명절을 지내고 오셨지만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그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물론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뉴스에도 나오지만 1년에 제사를 25번인가 치르니까 그만 이 종부가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애가 생겼다가는 지고 애가 생겼다가 지고 1년에 그렇게 많은 제사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굽에는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70가지가 넘는 신이 존재해요. 이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답니다. 300가지가 넘는 신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거는 예외가 아니죠. 전 세계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6절의 내용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그 당시의 신들에 대한 절대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가짜,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슬람은 알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이 알라 앞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라는 인간을 저울에 탁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대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정말 아주 행복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천국은 그런 거예요. 70명의 수처녀들이 시중을 들고,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70명의 수처녀들이 시중을 들고, 그리고 술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술이, 그리고 온종일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못 가는 것은 알라 앞에 섰을 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폭탄을 안고 가서 터져서 죽으면 알라 앞에 가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좋은 낙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70명의 수처녀들이 평생 시중을 드는, 영원토록. 그리고 그 좋은 강물, 술이 강처럼 흐르는 곳, 음악이 끊이지 않는 곳,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종교입니까? 만들어진 종교의 현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위하였어요.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을 몰라요. 남자도 여자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으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보지 않으면, 지금 거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보지 않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은 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모두가 안식하라.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너도 쉬지만 내 아들도 쉬고, 10절에 내 딸도 쉬고 내 남종, 여종, 심지어 내 가축도 쉬어라.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일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가입국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이 시원치 않죠.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오늘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주일로 바뀐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다 해보지만 절대로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짐승, 일을 시키는 소나 나귀까지도 쉬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인 객이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쉬게 함으로써, 왜요? 이들에게 쉼이 없으니까 더 많이 일시키고
더 많이 일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살이 됐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젊은이들이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왜 이 말이 생겨요? 일은 일대로 해도 손에 거둘 것이 없다는 그런 비하의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인간의 진정한 쉼과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날을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 있다. 나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요즘에 좀 쉽게 이해하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아니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요. 부모님 공경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무릇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누가 내 아내를 훔쳐갈까 봐 걱정이 되고 누가 내 아내를 범할까 봐 걱정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원수죠. 누구야?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누구야?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여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내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고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심지어 나귀도 다 그것도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소나 나귀가 돌아다녀도 안심. 남종이나 여종이 도망가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안심. 심지어 내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걱정하지 않고 살. 이웃에 대하여 나쁜 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 이런 좋은 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데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 옆에 보시면서 갑자기 굉장히 쑥스럽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고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아까 좀 전에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원천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니,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씨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욕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그랬어요. 욕심이 생겨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생겨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요. 죄의 특징은 뭐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지만 그 죄가 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욕과 탐욕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헌법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극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사랑과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할 설교인데요,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당시에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어요. 사람을 잡아서 노예를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고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가.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돼요.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나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만, 너희가 거주했던 그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절대로 나는 며느리 오면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더 시집살이를 시키는. 종살이를 해본 사람은 남을 부릴 때 더 지독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풍속의 맛을 본 사람은 더 못되게 살아가고, 애굽에서 그 못된 짓에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더 못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기에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게. 어느 정도였기에.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말씀이 설명이 되냐 하면 구체적으로 명령이 내려와요. 너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짐승들처럼 아들이 어머니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니, 여동생이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아니 세상에 이 말씀이 왜 있어요? 읽기에도 불쾌하고 낯뜨거운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19금으로 만들고 있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은 19금이다. 19살 넘어가야 읽지 금요한은 읽지 못하게 해야 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이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젠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식인종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는가를 연구했더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원숭이를 잡아먹는 부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아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원숭이 먹습니까? 우리 안 먹어요. 못 먹기도 하고. 그런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풍습이 이랬다고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족도 있냐면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숨이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순간에 그 살을 막 비워가지고 막 먹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 뭐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우리랑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의미를 들어보면 이야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식인종도요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아 이유가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21절 이하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어떻게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칩니까? 그렇잖아요.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저씨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하는 이 더러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짐승하고 그 짓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낯뜨겁고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아이 불쾌하고 그냥 다 그러죠. 그 당시엔 이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십계명은 신성한 법이고 십계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모두 우려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를 비롯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애굽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그곳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져야만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우리가 그냥 살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우리를 죄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이것들을 깨뜨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을 얽어맸다고 하는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문제 속에 빠뜨려 놓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가나안 땅이 왜 그 짓을 하고 살았겠어요? 애굽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배움이 이렇게 높아지고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 왜 이상한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까? 서울대에 어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런 대학의 회장을 지낸 이들이 동성애 선언을 한다. 연세대학에, 고려대학에, 여러분 유명한 대학.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래요. 유명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몰러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을 연구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은 셀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일곱 가지 셀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자아 실현 흐름. Self-fulfillment. 인간의 욕구는 나의 자아 실현에 대하여 한껏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 만족의 흐름. Self-sufficiency.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자기 정의 흐름, self definition. 자기 자신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런 세상 됐어요. 그다음 네 번째, 자기 열중 흐름, self absorption. 내가 열중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오는 거죠. 다섯 번째, 자기 초월 흐름이라고, self-transcendence. 자기가 뭔가를 더 해내겠다는 생각인데 인간이 초월자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자기 향상 흐름, self-enhancement. 그냥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해요. 난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self-security.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내가 가장 안전한 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치가.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외모지상주의. 예쁘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외모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나이가 50이 넘은 어느 여배우를 놓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0대의 미모를 가졌다. 사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가면 그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 그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현대판 아프로디테 우상이 세워지고 있다고 누가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성이 우상이 되고 있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거짓된 이 모든 것들로 이 우상을 만들어가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는 가증하다는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증하다는 걸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설교지만 그분이 쓴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십계명에 대하여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의한가? 거짓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의한가? 일반적인 정의로 말하면 거짓말한 것은 불의한 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은 언제나 불의하다라고 한 가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개시킬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도 한마디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국권,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종살이를 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라면 살려두어라.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냥 살려줬어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들과 달라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워낙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냥 낳아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거짓말은 항상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서 의견이 나눠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의견을 도출하게 되죠. 거짓말이 언제나 불의할 수만은 없는 것은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바로 이 바로의 명령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명령 앞에서 정직해지면 불의의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악한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19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성경이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해 버릴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쾌락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싫든 좋든 인간은 죄의 노예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게 돼요. 범죄 심리 용어 중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은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죠. 1973년 스톡홀름,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은행에 무장강도 4명이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행원들을 인질로 잡은 채 무려 6일 동안 경찰들과 대치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범인들을 두려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구출해 주려고 하는 경찰들을 적대시하고 그 범인들 편에서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내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인질이었던 사람들이 그 범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범인들 가운데 사랑에 빠진 여인도 여성 은행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십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잃어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은 그 특징이 모든 것을 해체해버린다고 해서 해체주의라고 말합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문을 읽어도 그냥 안 읽어요. 신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텍스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요. 정의라고 말하면 정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완전히 가치관을 깨뜨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흘러가는 진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준을 더 이상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존에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존경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존경받을만 해야 존경하지.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세상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창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십계명을 지킬 때에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만이 혼돈으로 변화되고 혼돈으로 무너지고 혼돈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기준이 돼. 십계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데 혼돈은 우리의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 십계명을 따라 살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